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멀러를 제가 밭에서 잔뜩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주 말라깽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멀로 변이 금철화예요. 군생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물을 못 먹었는지 활착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말라깽이가 되어서 요 아이도 하나 심어 줄 거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요거는 샴페인 같으네요. 뭘론지 샴페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요 아이들은 화분 하나에다가 몽땅 다 심어 주려고 하는데요. 배수층하고 이렇게 좀 가벼운 흙으로 해서 밑에는 채워줬고요. 일단 아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모양이 제일 예쁘지? 요거는 예쁘니까 가운데다 놓도록 하고요. 이것도 모양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놓고, 요거는 조금 모양이 안 예쁘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작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하면 들어가겠다. 배합토를 조금 수북하게 이렇게 쌓아줄 거예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집어 넣어주는 방법으로 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토를 해주겠습니다. 다 식재가 됐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키워보면 나중에 모양이 나오겠죠. 이번에는요 여기에다가 화분이 조금 크기는 한데 조금 이제 키우는 목적으로 멀로 변이 금을 여기다가 심어볼 건데요. 배수층은 조금 많이 깔았고요. 대신 이제 이거는 밑에 쪽에는 조금 거친 흙으로 하고 위쪽으로는 조금 고운 흙으로 했어요. 고운 흙으로 해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요. 뿌리를 잡아가지고
화분은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도록 할게요. 네, 기둥 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조금 밀으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버튼은. 우리 아이가 조금 성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거 꼬지짐 꽂아줄게요. 뿌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하나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멀로 변이 금쳐라.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멀로 변이 금쳐라 입장이니까 여기다가 올려놓고 멀로를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아서 무닥무닥 군생처럼 심었고요. 이쪽은 이제 멀로 변이 금 철아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